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 이머전시 업데이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자, 이 상황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이러한 브랜치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머전시 업데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로 가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뉴스 핫픽스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고 그런 뉴스 핫픽스라는 브랜치에서 이렇게 인덱스 HTML을 파일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CD 아니죠. CD가 아니고 git check out master. 그래서 다음에 git branch news 뭐였죠? 지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마스터로 지금 현재 헤드가 옮겨온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뉴스 뭐라고 돼 있나요? 핫픽스군요. 핫픽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마스터에 새로운 뉴스 핫픽스라고 하는 브랜치가 만들어져서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게 한 템포 좀 느립니다. 이거 빠져나갔다 와볼까요? 한 템포 느려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 핫픽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나타나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나타날 겁니다. 자, 뉴스 핫픽스에 체크아웃 하죠. git check out news핫픽스 맞죠? 뉴스네. 체크아웃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났네요. 이제 뉴스핫픽스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커밋에 지금 마스터와 뉴스핫픽스라는 두 개의 브랜치가 하나의 커밋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덱스 HTML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인덱스 HTML의 뉴스 파트입니다. 인덱스 HTML. 지금의 인덱스 HTML은 마스터 브랜치의 워킹 디렉토리가 아니라 지금 뉴스 핫픽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치의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뉴스가 있나요? 바디 헤더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뉴스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주죠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일 컬러 뉴스 이렇게 해줬습니다. UL 아니면은 요걸 위에다가 여기다 끼워 넣을까요? 내비게이션 위에다가 뭐 끼워 넣을 것도 없이 그냥 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레인보우는 없죠 현재. 없고 그리고 여기서 뉴스 핫픽스 요겁니다. 뉴스에서 블루 이즈 더뉴 블루 요거죠.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블루 이즈 더뉴 블루. 뉴스 원 HTML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 원 HTML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뉴스 원 HTML은 요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새로운 파일 news1.html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죠. 그리고 스타일이 지금 제대로 커밋이 됐나요? 커밋으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커밋 됐죠? 그러면 이제 동작을 하겠군요. 그래서 blue is the new hue 요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요것을 git add하고 commit을 합니다. add plus the news item 이렇게 commit을 하죠. 카피해서 여기 들어와서 바로 그냥 change 된 것을 업데이트하고 인덱스 뉴스완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commit.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있고 뉴스 핫픽스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놓은 데가 요 마스터에서 이게 마스터입니다. 요게 마스터죠. 요 마스터에서 지금 빠져놓은 겁니다. 마스터에서 이렇게 크레이지로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마스터에서 그냥 이렇게 뉴스 핫픽스도 하나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라인을 조금 더 넓혀서 표시를 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넓히시나? 안 넓혀졌죠?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publish the new suffix 지금 뭐예요? 요 커밋까지 했고 master branch. 이제 new suffix 얘를 master branch에다가 통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master에 가서 new suffix를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new suffix는 제거를 하도록 그리고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이 있죠. 그래서 new suffix에서 master로 옮겨왔어. 그죠? 아니죠. new suffix를 master에서 new suffix를 이렇게 merge를 하고 merge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이 모양이죠. 여기서 new suffix는 제거해버리면은 master만 남게 되겠죠.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cd 아니라 git 체크아웃이 아니라 체크아웃 마스트로 들어왔어. 그럼 마스트에 뭐가 동그라미 내려왔죠? 동그라미 내려온 상태에서 new suffix에 merg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패스트 포워드 하겠죠. 바로 직진할 거 아니에요? git merge new suffix fix. 그냥 처음부터 마스터를 고치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새로운 브랜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터와 멀지를 시키는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마스터는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먼저 다른 브랜치에서 테스트를 다 해보는 게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현재 에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먼저 다 통합하는 과정을 지금 에러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요? 지금 왜 이렇게 에러가 나와 있나요? Cannot get news1 HTML 돼 있잖아요. 왜 에러가 떴죠? 우리가 지금 master로 왔잖아요. master로 왔으니까 master에는 news1이라는 파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에러가 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이번 수업이 아니라 우리 공부 좀더 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내용은 또좀 다룰 거예요. 자, git merge new suffix merge를 합니다. merge를 하니까 이건 당연하게 패스트 포워딩 되겠죠. 그죠? new suffix not something we can merge. we can merge. merge 할수 없는 뭐가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new가 아니라 news입니다. new suffix입니다. 자, 멀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위로 띵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왔죠? 그죠? 마스터와 뉴 서픽스가 이제 최종 커밋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는 동작하나요? 볼까요? 동작하고 있죠, 제대로. 그죠? 멀지 시켰으니까. 그럼 이제 뉴 서픽스는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라는 겁니다. git branch d 뉴 서픽스입니다. 그죠? git branch 다음에 d new suffix 지금 그럼 branch new suffix는 지워지고 master만 남게 되죠. 그게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